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 그런 대로 이미 있는 대화를 한다. 난 그런 생각이야. 이미 있는 대화를 한다. 어, 이 노인 아직도 뭐 이래, 응? 뭐 이런 거 써 보내네. 아직은 죽진 않았구나. 할아버지에게 편지는 특별한 소통이자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라는데요. 오늘은 편지 쓰는 김성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초가을 햇살의 맛이 포도밭 가득 검붉게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 가까운 데서부터 메르로그만 따요. 그래, 메르로그만. 예.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포도 농사꾼 김성순 할아버지. 딴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며느리까지 포도 넝쿨 아래서 다들 부산한데요. 이건 메루로. 메루로 가는 순수 구조종. 이렇게 알이 좀 잘고 해서 마스카트 베리 A보다는 수량은 좀 적은데 품질은 이거는 최고급 품종. 포도 농사를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55년째 올게. 55년째요? 55년째 포도 농사만 지어 오신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해마다 이래 시원찮으니 참 좀 한심한 생각도 좀 들지. 그래도 또 어쩌겠어. 사람이 뭐 하는데 도리를 다 하는 수밖에. 해마다 해마다. 그래도 이거 열매 달릴 때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수확하는데 해서 이제 그동안에 잠 먹고 살지 못해서 그러던 거 포도농사 짓고 나서는 보리밥도 배불리 먹지. 좀 지나 있겠네 쌀밥 먹지. 손 많이 가는 포도농사에 구슬땀 멈출 날 없지만 가을거지 하는 이맘때면 고단함도 가시는 게 농사입니다. 묵직한 포도 바구니도 번쩍. 86세 현역 농부답게 힘도 짱짱합니다. 밭에 나오긴 여럿이 함께 나와도 매번 끝까지 남는 건 할아버지 혼자. 왜 이렇게 포도밭 오시면 잘 안 나오세요? 일하다가는 아예 뭐 그 빠지시니까. 저러다가 또 무리하신다니까요. 더운데. 가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번쩍거려. 일거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손 바지런한 덕에 수레가 묵직합니다.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발길을 옮깁니다. 잘 염은 포도를 골라 주스로 만드는 가공 공장인데요. 포도 농사꾼 집안의 시집와 어느새 포도 전문가가 다 된 며느리가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0도 나오는데? 네? 난도가 20도 나온다고 이건 니가. 그래 올해 이만큼 오른다 전망을 예상밖에 없네. 예, 15도 이상만 되면은 돼요. 15도? 예. 18도만 돼도 충분한 거야. 근데 20도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나는 생각도 못해. 달콤하게 마시던 포도를 어디 혼자만 맛볼 수 있나요? 오늘은 노화에서 물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제일 맛없다. 강도가 21도. 아 그래요? 나 한 18도쯤 되는 거지. 예, 21도. 예, 예. 엄청 좋다. 예. 포도 농사에 한평생을 바친 할아버지에 이어 첫째 아들은 와인 제조로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그래도 첫 시음은 자타공인 포도 박사 할아버지의 목. 아,
안 돼. 햇버섯이라서 아직 갖다 뭐 숙성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냥 신선한 맛으로 어. 포도 가족. 포도 가족이요. 자, 아, 이렇게 곳곳에 다들 이렇게 어. 각자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 가족이요. 어. 자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에야 포도가 가업이 됐지만 사실 할아버지는 사범학교를 나와 30살이 될 때까진 호미자로 한번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풍파 많았던 젊은 시절 교직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뛰어든 게 포도농사. 포도가족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 이게 다 부서졌다. 할아버지와 인생의 고락을 함께했던 귀한 물건이라는데요. 여기 물통, 응? 물통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내 바닥에 가서 한 거 퍼가지고 와가지고 한 나무 밑에 일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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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또 가서 퍼나르고 하루에 100짐, 100짐도 이상 쪘어. 2년생에 이런 손가락 정도 굳밖에 안 됐는데 포도가 이런 게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2년생부터 달리는 거요. 야, 참, 포도라는 게 대단하다. 그런 험한 땅에 내가 물지게지고 물 줬는데도 그렇게 2년생부터 달리는 걸 보고 내가 포도나무하고 내가 참, 나도 모르게 참, 한 평생에 인연을 맺은 거지. 그런 거예요. 다들 설레설레 고개 졌던 모래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까지. 돌이켜보면 참 아득한 세월입니다. 올 때는 농사 지을 줄 몰랐지. 농사 지는다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시집 왔는 거지. 그래도 그래갖고 내 친구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너 시집 제일 잘 간다 이랬거든. 그랬는데 고생은 제일 바가지 됐어. 농사 지으랴 공장 돌리랴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만큼은 꼭 함께한다는 포도가족. 농사꾼 집안 아니랄까봐 밥상에 오르는 단골차는 직접 키운 채소. 할아버지의 식습관도 눈에 띄는데요. 항상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천천히 그렇게 잡수시오. 그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제일 늦게 드시는데요, 아버님이. 밥상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고들 하죠. 할아버지만의 장수 비결은 없는지 밥상을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관찰 첫날, 늘 그렇듯 다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장 먼저 식사를 끝내고 후식으로는 청포도가 올라옵니다. 가족 모두 과일로 입가심을 할 때까지 할아버지의 식사는 계속됩니다. 여러 번 씹고 느긋하게 드시는데요. 가장 마지막에야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포도도 한 잔 하자. 식사를 마치자마자 포도주를 찾는 할아버지. 포도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데요. 저녁에 좀 기분이 좋던지 또 목이 좀 이래 끌끌하던지 하면 한 잔씩 하지. 아, 매일 저녁에 밥 드시면 한 잔씩 하세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이제 아까 부은 정도로 그 정도 한 잔하면 뭐 어떨 적에는 조금 한 잔 더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정도지 두 잔 이상은 뭐 쓴 일이 없다. 관찰 이틀째 저녁. 어제처럼 또 포도주 한 잔을 드십니다. 3일째 저녁에도 어김없이 포도주가 등장했는데요. 와인에 있는 성분 중 라스베라트로라는 성분이 포도 껍질에 풍부한 성분인데 이 성분이 우리 인지 기능을 돕고 기억력과 암기력 또는 두뇌 활동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와인을 복용함으로써 치매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와인을 저녁 식후나 저녁 식사 중에 매일 150에서 200cc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으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 농사꾼의 건강 비결, 다른 게 아닙니다. 손수 농사 짓고 또 직접 담근 포도주. 더도 덜도 말고
매일 저녁 한 잔의 포도주가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오늘도 포도밭에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와 둘이 함께입니다. 할머니는 포도를 따고 할아버지는 받아주고 호흡도 척척인데요. 어째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상했어. 부실한 포도를 골라내는 중입니다. 이게 농약을 안 치니까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내가 물이 찌르르 난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옆에 거 자꾸 번지는 거라. 아, 이런 거는 따주신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농약하면 안 된다고. 근데 왜 할아버지 농약을 안 치세요? 이거 따로. 농약이 사람한테 해로운 걸 그래 칠 수가 있었겠어. 내가 농사가 힘들어도 농약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어? 말은 얼마나 좋아. 무노야, 무노야. 유기농업. 근데 막상 이렇게 일년 농사가 이런 게 되지 보면 참 어려워. 내가 잘못 따갖고 어쩌까. 왜 그런 걸 땄지 그래? 두 사람 먹으라고. 맛이 들었을까? 맛있어. 어? 아이고, 뭘 보고 땄어? 밑에 이어봐요. 응? 이봐, 시끄럽잖아, 이어봐. 멀쩡한 걸 따졌어요. 멀쩡한 거 그렇게 사진 찍고 수고한다고. 네. 안 그러면 그 멀쩡한 거 먹어보겠어. 볼기는 따고 보기 또 잘 익은데. 더러 농사가 잘못되는 때가 있긴 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노부부입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방에 붙박여 있는 할아버지. 독서 삼매경입니다. 인문학이라 할까 아마 그런 분야의 그건데 폭넓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좀 살아볼까 그 막 그런 이제 좀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방 곳곳 어지러이 널린 책들. 알고 보면 할아버진 책을 한번 손에 쥐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책벌레. 유별난 책사랑엔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첫째 포도에 대한 그런 이제 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지.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 사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어?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동안에 나이 서른에 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여러 가지 분파를 좀 겪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를 나는 스스로 답을 내가 찾고 싶었는 거라. 식구가 많으니 밥상은 늘 북적북적.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이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이 가고 동쪽에 있는 이민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제 야만족이다 식으로 말은 이라고 하나 붙였는데 근데 이 자를 이걸 이제 풀어보면 큰 대자에다가 활활이라 큰 활을 쏘았다 이 말이야. 우리는 동쪽에서 이거 보면 이 동쪽에서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니 우리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동에서 났으면서 설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서쪽의 사람들은 서쪽에 자기네 주관을 세우는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지루한 설교가 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자나무는 자나무대로 일본은 소위 근대화를 먼저 했다고 해가고 군비 증강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우리나라 갖다가 막 짓밟고 했다 이 말이요. 그래 그걸 이겼다 이겼다. 그래 이제 또 그 몇 대 후에 나중에 얘기하시고 잡싸요. 러시아하고도 또 싸워가지고 또 이겼네. 응?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이제 본 거라. 예, 됐어요. 답수. 자, 그만 얘기 내서. 얘기가 길어졌다. 하고 싶은 얘기는 속에 많이 책을 많이 보고 하니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얘기할 기회가 잘 없고 이제 가족끼리 때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오. 이제 좀 길만 내가. 나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아무리 좋은 그거라도 너무 지루하게 하면 안 좋잖아요.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또 싫어한다고. 네,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그래 나도 이제 그런가 요령을 좀 알았어. 이제 그래 대충 얘기하고 말아야지. 가령 내가 복숭아에게 맛있는 걸 내가 먹잖아요. 야, 이 복숭아 맛 좋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 그냥 내가 혼자 먹고 맛 좋다 이거보다도 옆에 사람한테 야, 이 복숭아 이거 참 맛 좋다. 그러면 또 누가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이 대충 말한다는 게 또다시 끝이 없습니다. 농장하고 둘이가 아주 단짝이라. 그래 둘이가 서로 또 인원하면서 하는데 그 동장도 규모를 상당히 크게 또 복숭아를 또 시끄럽게 하더라고. 나 또 얘기가 너무 길어졌지?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할아버지에겐 또 다른 취미가 있다는데요. 한자 한자 힘주어 쓰는 편지입니다. 내가 이제 뭐 책을 읽거나 혹은 또 뭐 생각을 해보고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모아요. 모아서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이제 뭐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이제 그 내가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는데 전화와 문자로 금방 소통하는 세상에 할아버진 아직도 편지를 보낸답니다. 다음 날 간밤에 쓴 편지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인쇄소에 가서 요 복사 좀 해가지고 오려고. 버스에 올라서도 편지를 읽고 또 읽어보는데요. 그렇게 20분을 달려 시내 인쇄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올해 포도인데. 아, 네네네. 맛을 보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정말 향도 좋죠. 당도로 되니까. 맛이 똑같다. 21도요, 당도가. 맛있네. 요 중에서 또 좀 복사를 좀 하려고 여기에다가 인터넷으로 이제 그 고호의 그림을 하나 넣고 이제 요거를 하고 이제 한 300장 부탁합시다. 예. 여기에다 그림 넣어드리고 이건 그냥 쭉 쳐드릴까요? 예, 그까지만 그 위에 그것만 해도 될까요? 예. 그림 중에 이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예요? 그거요. 이거 넣어드릴까요? 그거요. 그걸 앞에 넣어. 고호의 참 그림을 마음대로 이래 찾아낼 수가 있으니 얼마나 참 좋은 세상이야. 300명이나 되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다 보니 이렇게 손글씨 편지를 타자로 쳐 인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거 이제 다 맞는지 한번 벌써 읽어보세요. 네. 네. 아이고. 뭐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예. 네. 이쁘게 잘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이걸로 진행할까요? 예. 네, 진행하면 됩니다. 네. 예. 네, 당겨내세요. 300명 분의 편지는 종이 가방 두 개에 꽉 찹니다. 오늘 좀 무겁다. 자, 수고하세요. 가세요. 예. 네. 편지 하나 보내자고 시내까지 걸음에 양손 가득 짐마저 들었으니 사서 고생이 따로 없습니다. 팔이 좀 아프다. 팔이 좀 아프세요? 근데도 왜 할아버지 이렇게 웃으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일하면서도 뭐 팔이 아파서 내가 또 이렇게 만져지다가 스스로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네. 몸은 좀 고돼도 이게 사는 재미랍니다. 집배원이 다녀갔는지 우편물이 수북한데요. 할아버지에겐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순간입니다. 일본에서 또 왔다. 또 왔다. 두 개나 왔다.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이번에도 뽑혔네. 얼마 전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멀리 일본에서 답장을 해온 겁니다. 깨알같이 써내려간 손글씨가 정겨운데요. 편지 오는 게 제일 반갑지. 왜 편지가 이렇게 반가우세요? 아니, 그럼 편지 없는 사람보다는 편지 받으면 얼마나 반가워. 작은 편지 한 통에 이렇게 즐거우니 편지 쓰기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주소를 적고 곱게 봉투에 담아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할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이 쌓여갑니다. 하루에 뭐 한 30장, 또 좋을 때는 한 100장씩. 그러니까 뭐 한 200장 했다 하면 한 이틀, 3일 정도 하면 다 발송이 돼요. 일일이 할아버지가 다 주소 쓰시고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일이잖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 그렇지. 그래도 그거를 내가 즐겁게 한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누가 하락하는 일을 하면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게 좀 고단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게 뭐 고단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잖아요. 편지 한 통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수고로움의 연속입니다. 우체국 드나드는 일은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된 지도 오래. 받는 기쁨만큼이나 편지를 보내는 즐거움 또한 크다는 할아버지인데요. 뭐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는지는 난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건대는 뭐 읽어보고 모두 다 좋은 마음으로 그래 잘 받아들이면 기쁘고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알 수 없지 그 사람은 마음은. 김성순 할아버지께 편지 쓰기의 의미는 본인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자아통합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봄으로써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정은 수고롭지만 돌아오는 기쁨은 비할 데 없다는 편지 쓰기. 86년 할아버지의 삶과 철학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소통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네, 그게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손이라도 잡고. 네. 하여튼 그래 뭐 난 우리가 한다고 작업했지 뭐. 그래 앞으로 한 5년 하면 이제 우리가 60년은 100원인가 뭐 같은데 뭐 그때까지 일단 목표로. 서로 맑은 정신으로 살펴봅시다. 그 일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래, 또 가면 한데 네. 근데 좀 살 동안에 조금 건강하게 네. 남의 신세 안 지고 그래. 그래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있어. 할아버지 숙소로 하시니까 할머니들 한번 이렇게 소금머리 야, 평생 처음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고루 다 찾아야 되는데. 찾아요. 뭘 찾으시는데 지금? 뭘 찾기. 좀 빨리 먼저 따줘야 되는 나무가 있는데
군데군데 그냥 되는 해로다가 심어놔가지고 똑같은 품종 안 심어갖고 지금 이렇게 해요.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꽃밭이. 예. 찾았나? 네, 찾았어요.